사람들이 서핑하기 위해 모여있는 이곳은 바다가 아닌 계곡입니다. 파도가 없는 계곡에서 어떻게 서핑이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은 하이드롤릭 점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하이드롤릭 점프는 뱀이나 계곡에서 물의 수위가 높아지는 현상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곳은 인도의 스리살람 뱀이라는 곳인데요. 뱀에서 빠른 속도로 흘러나온 물이 뒤쪽에서 엄청난 높이를 가지는 유동으로 말 그대로 유동이 점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이 현상은 오픈 채널, 즉 수면이 공기에 노출되어 있는 유로에서 빠른 속도의 유동이 느린 속도의 유동을 만날 때 발생하게 되는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큰 뱀이나 계곡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인 한양대학교 옆 중랑천에서도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매일 사용하는 세면대 혹은 싱크대에서 항상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이드롤릭 점프라는 현상이 왜 생길까요?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 고속도로의 톨게이트 근처를 비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의 톨게이트라는 장애물이 있을 때 톨게이트 근처에서는 자동차들의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가 막히지 않고 같은 통행량을 유지시키려면 톨게이트 근처의 도로가 더 넓어야 됩니다. 같은 원리로 같은 양의 유체가 흘러간다면 속도가 빠른 부분의 높이보다 느린 부분의 높이가 더 커야 되고 앞서 보여드렸던 뱀에서의 하이드롤릭 점프 같은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뒤쪽 이동의 속도가 느려지는 이유는 장애물의 존재 때문인데요. 계곡 같은 곳에서는 자갈이나 돌 같은 것들이 떠내려오다가 한 부분에 쌓이게 되면서 장애물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낮은 높이의 뱀 같은 인공물에 의해서도 속도가 느려져서 하이드롤릭 점프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속도로에서의 톨게이트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곡을 예로 들어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 빠른 속도를 가지는 유동이 뒤쪽 장애물 때문에 느린 속도를 가지는 유동과 만나게 되면 그 사이에서 하이드롤릭 점프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뒤쪽 장애물의 높이에 따라 높아진 수면의 높이와 하이드롤릭 점프가 발생하는 시작 위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이드롤릭 점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처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며 빨라지는 유동이 뒤쪽 장애물을 만나 느려진 유동과 합류하는 지점에서 하이드롤릭 점프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유동의 실제 속도 분포를 보게 되면 점프가 일어나는 곳에서 와류, 즉 회전하는 유동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뒤쪽 장애물의 높이, 즉 뒤쪽 유동 수면의 높이에 따라서 점프의 시작 위치가 달라지고 와류의 크기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 시뮬레이션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앞쪽 유동의 조건이 다 똑같다면 뒤쪽 장애물이 높아질수록 점프의 시작 위치가 점점 경사로에 가까워지고 회전하는 유동이 더 커지게 됩니다. 케이스 3 정도가 되면 사람도 빠져나오기 힘들어지게 되는데요. 유동이 흘러가는 것만 보면 알기 어렵지만 이처럼 속도 분포를 보게 되면 아주 큰 와류가 생겨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케이스 3와 같은 하이드롤릭 점프는 많은 인명사고를 유발하는 아주 위험한 유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학교 옆에 있는 중랑천에서도 이와 같이 세 가지 케이스를 모두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현상을 인테그럴 메소드, 즉 적분 방법을 통해 좀 더 수학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상을 점프가 일어나는 부분만 따로 떼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빨간색 점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을 컨트롤 볼륨이라고 하고 이 부분 안쪽의 유체가 어떻게 변하고 욕구와 충고를 통해 유체가 얼마나 드나드는지를 가지고 해석하는 유체역학의 대표적인 이론인 컨트롤 볼륨 어나라시스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컨트롤 볼륨 내의 유체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밀도도 변하지 않으며 입출구 속도에 사용되는 이유는 출구 부분의 높이에 대한 평균 속도라고 생각하고 해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컨트롤 볼륨의 질량 보존의 법칙, 운동량 보존의 법칙 두 가지를 적용해서 두 개의 식을 얻을 수 있고요. 이렇게 얻은 두 가지 식을 연립해보면 입구에서의 주어진 속도, 수면 높이를 통해 점프가 일어난 후의 높이의 이론적인 값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값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값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컨트롤 볼륨을 가지고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해보면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점프가 일어나는 부분에서 생긴 와류에 의해 표면에서 에너지가 발산하기 때문입니다. 장애물의 높이가 낮아져서 수면이 이상적인 값보다 낮아지면 뒤쪽 유체가 가지는 에너지가 낮아져서 점프가 일어나는 부분이 더 뒤로 밀리게 되고요. 반대로 장애물의 높이가 높아져서 수면이 높아지면 에너지도 커지고 빠른 속도를 가지는 상류의 유체를 더 빨리 느리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뒤쪽 유동의 수심에 따라서 바뀌는 하이드롤릭 점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계곡에서 서핑을 할 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케이스는 과연 몇 번째 하이드롤릭 점프일까요? 정답은 엔딩 크레딧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이드롤릭 점프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일단 한양대학교 대학원 육아기계공학과 김성화, 김정환, 박준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